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리아입니다. 2023년 8월 4일 금요일 롯데 대 SSG 부산 사직구장 경기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이인복이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이인복이 3이닝 4실점 3자책을 하면서 시즌 3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인복은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인복은 땅볼 유대용 투수입니다. 뭐 저번 올라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심에 좀 변화가 조금 밋밋한 것 같고 뭐 재고도 좀 높고 어찌됐든 오늘 안타를 7개 맞았는데 뭐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가 맞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볼카운트 불리해지고 이럴 때 들어가다 맞고 그래돼 버리니까 참 답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인복이 돼버리면 만약에 나균아리가 뭐 이제 2-3주 한 2주 이제 남았죠. 이제 돌아오면 내가 봤을 때는 선발해서 밀려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참 이인복이가 부상당하고 와가지고는 참 작년 한해 잘했는데 반짝으로 사라질지 하여튼 뭐 이인복이 좀 다음 등판에는 좀 잘 던져줘가지고 좀 선발 자리를 계속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오늘 뭐 어찌됐든 제구도 안 되고 하니까 뭐 3이닝 던지는데 77개 던졌습니다. 그만큼 공 많이 던졌다는 거는 뭐 제구도 안 되지만 결정구도 뭐 어찌됐든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커트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어찌됐든 하여튼 뭐 아마 인복 이야기 더 길게 하면 뭐 안 좋은 소리만 나올 것 같고 하여튼 다음 등판에 좀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좀 잘 던져가지고 좀 작년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인복 어찌됐든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1-4로 패했는데 오늘 박종훈이가 4와 3분의 2이닝 던지면서 컨디션 정말 안 좋았습니다. 뭐 이인복도 안 좋았지만 박종훈도 4와 3분의 본래 4사구를 7개 줬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오늘 7안타에 볼넷이 9개인데 1득점밖에 못했습니다. 그만큼 득점권 타율이 낮다는 소리입니다. 찬스가 계속 있었거든요. 1회에도 사고로 나갔지요. 2회에도 볼넷으로 나갔지요. 3회에도 볼넷으로 나갔죠. 4회에는 사고로 나오고 5회에도 볼넷, 사구, 볼넷 3개. 어찌됐든 박종훈이가 볼넷 보자. 하나, 둘. 참 진짜 박종훈이도 오늘 컨디션 더럽게 안 좋았는데 이거는 못 이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볼넷 9개 줬다는 거는 볼넷 오늘 롯데 9개 얻었다는 거는 박종훈한테만 7개 얻었거든요. 근데 1점밖에 뽑지 못했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리고 오늘 좀 찬스가 마지막에 9회 말에 1-3 만루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3볼이었거든요. 3볼에서 3볼 1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됐는데 나는 그걸 노렸으면 했는데 솔직히 중계는 안 했지만 휴대폰으로 봤는데 나는 3볼에서 노렸으면 했습니다. 솔직히 노렸으면 했는데 그 한가운데 조금 낮은 볼이지만 한가운데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안 치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안 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타격 코치였으면 놀이라 했을 겁니다. 놀이라 했을 건데 결국 윤동희가 2루 땅볼로 병살로 물러나면서 1-3 만루 찬스 득점신이 마무리되면서 롯데가 오늘 1-4로 져버렸습니다. 정말 찬스도 있었고 한데 이런 경기를 롯데가 못 잡는다. 진짜 타자들이 정말 못 해줍니다. 진짜 타자들도 정말. 그리고 오늘 롯데가 이제 정성종이 심재민, 정성종, 김상수이 올랐는데 정성종이 오늘 4이닝 무실점 던졌습니다. 4이닝 무실점 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컨디션이 괜찮다 싶으면 더 던지게 해야죠. 이렇게 가야죠. 그렇다면 정성종이가 좋은 괜찮은 투수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못 던지는 투수도 컨디션 좋은 날이 있다고. 그럴 때는 길게 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쉬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서튼 감독은
그 이야기입니다. 니는 시벌이라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정성종이가 뭐 이때 1-4로 지고 있는데 뭐 석점차밖에 안 났는데도 어쨌든 석점차면 뭐 그렇게 큰 점수는 아닙니다. 근데 정성종이를 계속 던지게 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롯데는. 그래가지고 이런 정성종이를 좀 쉬게 해주면 되잖아요. 볼 개수에 따라 하루든 이틀은 쉬게 해주면 되고 다른 투수가 또 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튼 감독은 참 답답해서 답답해. 선수들이 못해가지고 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선수들이 뭐 정말 뭐 감독이 자기 할 일, 코치 감독들이 자기 할 일 작전 내고 해가지고 선수들이 마지막에는 선수들이 해주는 겁니다. 만약 못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롯데 상황은 뭐냐면 코치 감독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선수들한테 맡기니까 이 모양이 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정성종이가 4이닝 뭐 잘 던지면 더 던지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참 진짜 이거는 롯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답이. 뭐 그렇다고 올라오는 중간 개투진이 컨디션이 좋다는 보장이 그래 많이 없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 가야 되는데 참 오늘은 그래도 정성종이 계속 끌고 간 건 이거는 참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롯데가 찬스는 쭉 있었는데 득점권 타점이 안 나가지고 득점권에서 범타로 물러나는 게 많아가지고 참 안타깝게 1-4로 패했습니다. 주말 경기는 주말 3연전 첫 경기 금요일 경기는 1-4로 패했고 내일은 롯데는 한연입니다. 한연이고 저 SSG는 오원석 자원투수 오원석이 올라오는데 뭐 내일 한연이가 좀 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말씀드리는 윤학규 선수 등번호 29번 임수혁 선수 등번호 20번 꼭 연구결만 시켜주십시오. 뭐 이제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윤학규라면 뭐냐 백완투입니다. 백완투. 백완투는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백완투 진짜 정말 대단한 기록이기 때문에 윤학규 선수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백완투 그거 너무 가소평가하는 것 같은데 있잖아요. 백완투 정말 대단한 그거는 한 해 두 해 다 반짝 잘해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장기간 잘해야지 백완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구결번을 해달라는 거고 다른 성적도 다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고 임수혁 선수는 경기하다 쓰러지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내사 상태로 10년 두고 있었습니다. 10년 두고 있다가 돌아가셨으면 예우를 해줘야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단 주면 바로 해줬습니다. 그거는 뭐 두 말 할 것 없이 바로 해줬습니다. 진짜 왜 롯데는 안 해주는지 참 답답할 짝이 없습니다. 답답할 짝이 없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정말로. 하여튼 제가 이 두 가지는 제가 해줄 때까지 앞으로 계속 경기 분석 시즌 때마다 경기 분석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연구결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SSG 부산 사직구장 경기 롯데가 SSG한테 1-4로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